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아들이 이번에는 KT 채용 비리, 인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들의 취업 시점은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전이었다며 KT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정말로 그런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김성태 의원의 딸 외에도 유력 인사지인 6명 정도가 부정 채용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KT 세노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도 KT에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아들은 지난 2012년 1월 KT에 입사했습니다. 이석채 전임 회장 시절입니다. 황 대표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었는데 이석채 KT 회장도 KT로 오기 전에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지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KT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태평양 고문으로 있을 때도 KT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KT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황 대표 아들은 2013년 1월에는 법무실로 옮겼습니다. 황 대표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던 때입니다. 이석채 당시 KT 회장에 대해 사기와 배임, 부당 노동 행위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거나 진행되는 때였습니다. 공경에 처했던 그 상황을 좀 개선하고 방어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황교안이 이제 총리 되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 되고 하면서 그 혜택은 많이 누렸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KT 노동인권센터와 KT 전국 민주동지회는 우선 청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6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 아들은 KT 입사원서에 부관으로 군복무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한 줄의 군경령 밑에는 부대를 전주에서 대구로 옮기고 주특기도 보병에서 물자관리병, 행정병으로 바뀐 군복무 특혜 의혹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엔 KT 인사 특혜 의혹까지 나왔지만 황교안 당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